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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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랄랄랄랄랄라. 피곤하면 잠깐 쉬어가. 아유, 선크림을 엄청나게 바랐네. 선크림 갈 길은 아직 멀어. 얼굴이 하얗게 됐어요. 우리라도 한잔 하실까. 우린 이미 어디 오름 정상 올라가신 거예요? 야! 야! 왜? 오름 등반하기 좋은 요즘 오름에 오른 자 먹는 즐거움이 따를지어다. 오름 주변에서 특별한 음식으로 유혹하는 오늘의 맛집들을 만나봅니다. 첫 번째 오름은 상록수리 물창한 저지오름입니다. 저지오름에 오른 후에 꼭 들려야 할 이곳, 흑돼지 연탄구이가 유명한 곳인데요. 오름 맛집 첫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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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왜 이렇게 신날까요? 고기 먹으러 왔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고기입니다. 가격도 굉장히 저렴하고 엄청나게 두껍습니다. 와, 그런데 이게 그냥 삼겹살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돼지 한 마리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그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삼겹살 부위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뱃살 쪽에 있는 부위가 있고, 두 가지 부위가 같이 섞였기 때문에 우리가 가격을 저렴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오겹살, 목살 등 흔히 먹는 부위와 다르게 제주 흑돼지의 육즙 가득하고 고소한 짜투리 고기가 일품입니다. 와, 두툼하게 써니까 네, 먹음직스럽네요. 굉장히 커요. 고기를 직접 하시네요. 아이고야! 저희들이 직접 여기서 밀가루, 소금 넣고 해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아, 이것조차도? 예, 막창조차도? 예, 예.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굉장히 맛있게 잘 먹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겠습니다. 짜투리 고기의 맛 기대하시라! 혼밥계의 최고봉, 고기 혼밥하러 왔습니다. 연탄불에 지금 기름이 뚝뚝뚝뚝뚝뚝 떨어지면서 구워지는 소리가 난리입니다, 난리. 아, 연탄. 자, 파, 자, 파, 자, 파. 이 튀겨지는 거 보이세요? 먹어보겠습니다. 소금에 순수하게. 근데 되게 식감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나도 모르게 주먹이 쥐어지네. 살강살강한 이 맛. 이 제주 흑돼지의 이 맛. 연탄불에서만 나올 수 있는 그 맛이 있어요. 그렇죠. 상상을 했습니다. 해변에서 뛰어노는데 밤하늘에 육즙 불꽃놀이가 빠바바바바바바바바 하면서 육즙 불꽃놀이가 그냥 쫙 내 입안으로 쫙 쏟아지는 거야. 와. 보통 이 제주 흑돼지를 우유 맛이 난다, 굉장히 고소하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거는 우유에다가 연유를 섞은 것처럼 달기도 해. 강된장에다가. 대단. 아, 이거 지금 저녁 시간대 식사하시는 분들은 어우 갑자기 고기가 확 당길 것 같은데요. 쫄깃한 돼지 막창 구이 타임. 자, 이번에는 막창 먹어보겠습니다. 아이고. 막창 먹어보겠습니다. 탁 찍어서. 아이고, 좋아. 너무 씻어낸다든지, 뭔가 약품 처리를 한다든지 이러면 아무런 냄새도 안 나. 근데 이건 약간 그 돼지 냄새가 꼬릿한 냄새가 나. 이게 진짜 막창이거든. 진짜 막창 냄새가 딱 나요. 이게 막창이다. 와. 오름 산행 후 원기 충전! 제주 돼지로 하세요! 꿀꿀! 꿀꿀! 두 번째 오름, 지미 오름으로 고고! 지미 오름에 갔다면 그냥 지나칠 수 없는 맛집이 있습니다. 제주산 식재료로 탄생한 풍성하고 건강한 한상 기대되시죠? 오름 맛집 두 번째 맛집에 도착했습니다. 올레 코스 제1코스 시작점에 있는 맛집인데요. 반찬들도 굉장히 정갈하고 보니까 구이가 아니야. 튀겼어. 오, 좀 독특해요. 조림도 있네. 이건 고등어 조림 같습니다. 이야, 빛깔과 성게 위에 밑에 톳! 토토토토! 토스 성게 비빔밥! 그리고 짜자짜잔! 전복 돌솥밥! 전복 버터구이! 먹을 게 너무 많아요. 아이고, 반찬도 너무 정갈하고 아유 딱 먹을 것만 있습니다. 야, 그러면 갈치를 먹기 좋게
밑에서부터 해야 되겠죠? 수저를 밥 먹을 때만 쓸 순 없죠. 젓가락으로 길러주고 숟가락으로 가시 분리해주면 앙상하게 드러나는 김치 가시. 너무 쉽죠? 이야, 예술이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게 진정한 갈치 해체 쇼입니다. 되게 통째로 이런 발골. 튀기면 다 맛있지. 특히 생선은 더 맛있지. 와, 굉장히 기름져. 와우. 그리고 튀겨서 그런지 몰라도 바깥엔 이게 좀 약간 전분을 살짝 묻혀서 바삭바삭해. 굉장히 맛있다. 전복 돌솥밥 등장. 전복이 또 큼지막하게 또 이게 어이구 밑에 밥 색깔도 그 개우밥이 아유 내장을 그냥 통째로 이렇게 갈아서 밥을 같이 했나 보는가 이렇게 이거는 위에다가 갈치를 이렇게 얹어서 어? 이야 큼지막하게 이렇게 해서 먹겠다. 이야 저게 들어간다. 밥 배고파져요 지금. 너무 굵어. 구수해. 와 지금 이 가게 밖에서 먹고 있거든요. 지금 이 쇠소리 들리세요? 바로 뒤에는 진이오름이 있고요. 지금 저 멀리 지금 성산일출봉이 보이고요. 너무 좋습니다. 새소리가 지금 짹짹짹짹짹. 지금 산들바람이 지금 살살살살 불어오는 게 밥도 너무 달아. 기가 막히네, 기가 막혀. 제주 바다내음 가득 성게톱 비빔밥. 성게의 색깔을 한번 보십시오. 거무튀튀한 게 제주도 성게, 진짜 성게입니다. 초고추장을 살짝 넣어 감칠맛을 살려주는데요. 와, 성게 향이 그냥 와 그냥 이 성게의 굉장히 강한 바다 향이 머리를 뚫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너무 기분 좋습니다. 눈이 굉장히 맑아지고 있어요. 종달리 지미오름 앞에서 맛보는 제주 자연 한상. 마지막 종착지는 상군부리. 그리고 빠질 수 없는 맛집이 있는데요. 교래. 정성은 기본, 맛도 양도 엄지척. 저만 따라오세요. 상군부리와 돈배오름이 옆에 자리한 교래리에 도착했습니다. 대표 메뉴 닭칼국수 대령이요. 좀 색깔이 좀 달라요. 교래리에는 확실히 닭 전문점이 많잖아요. 많죠. 칼국수나 뭐 삼계탕, 백숙 그런 것들. 샤브샤브까지. 아이고야. 야, 이거 엄청나. 이거 어쩔 거야. 와, 한 번에 못 먹겠어. 와, 엄청 귀여. 와, 아 이게 씹는 맛이 있네. 쫄깃쫄깃한 게 생면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그 겉면의 느낌하고는 좀 다릅니다. 아, 그리고 이런 닭칼국수는 청양고추를 중간쯤에 그렇지. 섞어주면 야, 청양고추를 넣어야 더 맛있더라고. 저걸 넣어줘야 돼. 네. 아, 환상이야. 그 다음 저 김치는 금방 한 거, 겉절이. 아, 칼국수와 환상궁합 녹두 빈대떡. 김치에다가 탁 올려가지고 제가 원래 고기보단 더 좋아하는 게 있어요. 녹두 빈대떡엔 고기도 들어있잖아. 제가 좋아하는 게 나도 그랬어. 이걸 또 지졌어. 맛있어. 너무 맛있어. 오, 청양고추를 올려서 싼 거 좋아. 너무 고소해. 와, 땅콩 막걸리나 감귤 막걸리 하나 딱 먹어주면 또 없으면 집에 가서 빈대떡이나 먼저 먹기 따르르르르르. 오름 갔다 와서 칼국수 먹으니 소름. 찬란한 제주의 봄, 오름 산행으로 건강을, 맛있는 음식으로 행복을 채워보시면 어떨까요? 만물을 품어주는 오름을 닮은 정 넘치고 알찬 맛집들이 여러분을 기다립니다.